안도수산입니다. 10월 17일 안강망배에서 입판받은 싱싱한 바라조개입니다. 어민들이 조업하고 막 담은 조개를 바라조개라고 하고요. 오늘은 윗단의 사이즈가 크고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매하셔도 후회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아래 속단은 작기 때문에 조림이나 튀겨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윗단은 구워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4분의 1 상자부터 보내드릴게요. 안도사입니다. 10월 17일 유자망배에서 싱싱한 162 파조개를 입판을 받았습니다. 화면에 보시기에도 굉장히 선도가 좋은데요. 이렇게 싱싱한 파조개 원하시는 분들 오늘 162 파조개 선택하셔도 후회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10월 17일 오늘 유자망배에서 입판받은 싱싱한 140미 파조개입니다. 여러분 140미 파조개 21cm 내에 110g 내인데요. 35마리부터 발송해드리고 있고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주시면 맛있는 파조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완도수산입니다. 10월 17일 저희 완도산에서 오늘 입판받은 싱싱한 120미 파조개입니다. 120미 파조개 살이 통통하고 22cm 전후라서 이렇게 살집이 좀 있는 조기를 원하시면 오늘 120미 파조개 데려가보세요. 안녕하세요. 완도수산입니다. 오늘 10월 17일 유자망배가 들어왔고요. 저희 완도산에서 오늘 싱싱한 160미 참조기를 입판을 받았습니다. 160미 참조기라서 선도가 굉장히 좋고요. 20cm 전후에 싱싱한 참조기로 입판받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4분의 1 상자 38마리 전후로 보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완도산입니다. 싱싱한 유자망배에서 140미 정품 참조기를 입판을 받았습니다. 정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도가 정말 좋고요. 35마리부터 발송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얼음 채워서 오늘도 싱싱하게 발송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10월 17일 굉장히 싱싱한 풀치를 입판을 받았습니다. 선도 너무 좋고요. 반상자부터 저희가 발송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싱싱한 풀치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완도산입니다. 10월 17일 싱싱한 두띠 먹갈치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희 완도산에서 주문 주시면 저희가 12마리부터 얼음 포장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싱싱한 갈치 이렇게 많이 나왔을 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완도산입니다. 싱싱한 중대 먹갈치 한 상자에 30마리가 들어가 있는 먹갈치를 입판을 받았습니다. 3.5D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굉장히 선도가 좋고 싱싱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최소 수량 5마리부터 배송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완도사입니다. 10월 17일 저희 완도수산에서 싱싱한 5미 특대 먹갈치를 입판을 받았습니다. 선도가 굉장히 좋고요. 이거 선물하셔도 좋고 가정에서 최소 수량 2마리부터라도 주문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부드럽고 맛이 좋아서 재구매가 많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10월 17일 오늘 4미 특대 먹갈치를 입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통통한 갈치 원하시면 한 상자에 4마리가 들어가 있는 4미 갈치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최소 수량 2마리부터 보내드릴 수 있고요. 필요하신 분들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싱싱한 10월 17일 40미 병어를 입판을 받았습니다. 30미 병어 바로 아래 단계고요. 굉장히 살이 좋고 핵감도 가능한 단단한 병어로 입판받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오늘도 얼음 채워서 싱싱하게 보내드릴게요.